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창세기를 계속 묵상하면서 더 느껴지는 것은 창세기도 역시 복음이겠죠. 이 복음을 아주 고농축해서 시편처럼 적어놓은 책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한 절 한 절 속에 복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복음인 줄 알면서 읽기는 읽어도 도저히 마음에 닿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발견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하나님이 열려주지 않으면 삼천포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쉽지만은 않아요. 그 시를 읽어보신 적이 있잖아요. 시 사람이 쓴 시. 그것을 읽는 사람마다 다 느낌이 다를 것이고 내용도 해석도 다르게 할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그 작가가 가장 자기가 의도하면서 쓴 그 의도에 가깝게 알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이 있을까요? 작가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 그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러면? 가족이지 않겠어요? 가까이서 같이 사는 사람. 그렇죠? 네. 배우자도 될 것이고 뭐 자녀들. 아빠 마음, 엄마 마음을 자녀들이 제일 잘 알겠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시를 통해서 작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가를 알고 시를 보면 더 이해가 빠르겠죠? 우리가 하나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또 어딘가에 계시잖아요. 이 우주 만물에 충만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이 오시면 만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 이렇게 모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마음속에 다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도 계실 거고. 그렇죠? 성경의 저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바요. 이 들었다는 것은 귀로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다. 눈으로 본 바요. 이것도 역시 눈으로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손으로 만진 바요. 하나님을 손으로 만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선명하게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선명하게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고 있나요 지금?
각자에게 한번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점검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물론 뭐 그분이 오시면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근데 방법을 열어놓으신 게 있어요. 뭘까요? 주님이 제시한 게 있어요. 제시한 거. 말씀과 뭐죠?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말씀이 우리가 귀로 듣는 이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이 말씀이라고 생각하시죠? 이게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은 또 영이시고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이 말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설명 들은 것 자체가 하나님 만난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죠? 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말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이. 말로만이 아니고 뭐예요 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말씀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실체.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들은 것 가지고 된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들은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용 설명서를 들은 것뿐입니다. 휴대폰을 새로 구입을 했는데 설명서가 따라오잖아요.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거 잘 연구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게 성경 말씀인 거예요. 실제로 내가 사용하고 만지고 그걸 통해서 내가 유익을 보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실제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네.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뭘 하라고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깊고 넓고 한계가 없어요, 그분은. 내가 오늘 만났다 하더라도요, 내일 만나주신 하나님은 또 달라요. 다르게 느껴져요. 그래서 바울조차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우리는 구원 얻었다고 하잖아요. 아주 쉽게 말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알아요. 구원 받은지 안다고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면 더 풍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풍성함이.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다니까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먼저는 누가 잡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잡았어요. 그걸 알았어요? 내가 붙잡혔어요.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그 붙잡힌 그분을 나도 붙잡는다 그런 얘기예요. 나도 붙잡고 그분을 알기를 애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랑받은 우리는 가만히 있나요? 그 사랑의 강권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해주셨어요. 너희는 기도할 바를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기도를 하셔서 그 원함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면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그 뜻이 여기 왔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는데 그 뜻 이루어달라고 나도 뭐 하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랑에 나도 같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분과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귐의 도구는 기도요, 말씀 묵상이요,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시선이에요. 그래서 관념적으로 이제 붙들지 맙시다. 하나님을 듣고 보고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 육신으로 그렇게 되어진 건 아니지만 육신으로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만지는 것 이상으로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0절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 이제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이전까지 말씀이 뭐였냐면 방주에서 나오기 전 이야기 있잖아요, 이제. 예. 그러니까 방주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덤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우리 쉽게 표현해서 거듭난 거예요, 이제. 구원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제물을 취해서 제단에 뭐 이렇게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면 제사를 드려야 되나요? 지금 이제 노아는 그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제일 먼저. 우리도 그런 거 안 합니까? 가게를 오픈한다든가 회사를 시작한다든가 할 때 목사님 모셔다가 함께 예배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제사라고 의미도 될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거죠. 동물을 잡아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 그런 종류의 의미일까요, 이게? 방주에서 나왔으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내가 이걸로 영광 돌려야지 하면서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 그런 내용으로 비춰지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향기를 받으셨다고 또 되어 있네. 그러니까 아, 동물을 잡아서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그 행동이 나오든가요? 우리 안에서? 교제? 네, 교제. 네. 맞아요. 교제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구원에 감격해서 제물을 드린다든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 있잖아요. 막 헌금을 한다든가 그런 거. 예배를 사람 모아다가 막 예배를 열렬하게 드린다든가 그런 어떤 기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게 아니고 참 예배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샘플로 딱 보여주시는 거라고, 이게.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맥락으로 오늘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20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제 제일 먼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미지상 제단 쌓는 게 뭐예요? 동물을 그 위에 이제 태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단. 태울 수 있는 나무 같은 거 해서 제단을 쌓았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그걸 영적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단 쌓는 게 뭔가? 새벽 제단 쌓는 거? 일천번제 쌓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제단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미즈베하흐라고 하는 건데, 원래 살륙 도륙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제단은 뭘 상징하고 있냐면 살륙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살륙당한, 희생당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단도 보이지 않는 제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제단인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그러면 쌓고라고 하는 단어는 바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건축할 때, 건물을 건축했다 라고 할 때, 탑을 쌓았다 라고 하는 그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는 뭐라고 했어요?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전. 성전이 어떻게 되었다? 건축되었다. 내 안에, 내 안에.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내 안에 성전이 있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죠?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지금 노아가 그것을 이제 자기 안에서 확실히 되어진 것을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심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멀쩡히 살았잖아요, 노아가. 가족들이. 많은 사람들은 다 죽은 걸로 나오고, 그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아주 안전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 비가, 그 하늘에서 내리는 홍수가 어디에 맞았어요? 노아한테 맞았으면 노아도 죽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맞았어요? 방주? 뚜껑에. 방주가 다 맞아준 거잖아요, 방주가. 그게 누구예요, 그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씨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 때문에 내가 살아난 거란 말이죠. 그것을 기억하고 감격하는 게 예배인 거예요. 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의가 1%라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은혜로 살아난 건데, 그 심판은 사실 나에 대한 심판이었던 거죠.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할 나, 그걸 잊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20절 보시면,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정결한 짐승, 모든 정결한 새는 정결함이 포인트입니다. 흠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흠이 없는 번제물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을 상징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았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라고 하는 말씀이, 번제가 올라라고 하는 뜻인데, 올라.
올라가다 그런 뜻이에요. 원어하고 우리나라 말하고 아주 흡사해서 이해하기가 좋은데 계단으로 올라가다 또 그 올라가는 길이 만들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제단에 드렸더니도 알라예요. 드렸더니 알라예요. 그러니까 드렸더니가 아니고 그 올라갈 길로 올려졌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이 노아의 그 감격스러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감격을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같이 그 감격을 같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전적인 선물,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어서 그것을 내가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뭐다? 예배다. 그게 참된 예배다. 그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올라가는 거예요. 뭐가? 성도의 기도가. 성도의 기도가. 그 기도 속에는 무엇이 고백되어져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어질 거 아닙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올라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21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그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또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이 말씀에. 그럼 사람이 어렸을 때 악한 것을 하나님은 모르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 변덕스럽게 보이지 않아요? 언제는 홍수를 다 멸망시켜 놓고 나서 이제 보니까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제 변덕을 부리는 것 같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아, 이제 알았네. 아, 그런 뜻일까 이게? 하나님은 그렇게 저급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잘 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할 때 향기는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향, 그 다음에 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향은 뭐냐면 니호 아흐라고 하는 건데 기쁨이란 뜻이에요. 평안, 기쁨 이런 뜻이에요. 니호 아흐. 이게 다 여호와에서 나온 거예요. 단어가 좀 비슷하잖아요, 다. 그다음에 기는 이제 향내, 냄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향기를 맡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노아가 드린 그 예배 있잖아요. 그게 기쁨의 냄새다 그런 얘기예요. 기쁨의 냄새.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냄새를 풍길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거 없잖아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 그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향기예요, 향기.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여기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고 할 때 땅은 누구겠어요? 새로운 땅이에요, 새로운 땅. 새하늘과 새로운 땅, 구원받은 나. 응? 나라고 해, 나. 근데 구원 받았으면 저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 말씀이라고, 이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방주를 통해서 나온 사람.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냄새 이야기 했는데, 그 좀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의 냄새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받는 사람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다.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고린도 후서 2장 14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냄새를 낼 수 있는 자, 기쁨의 냄새, 그 생명의 냄새, 그리스도의 냄새, 우리에게서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쁨의 냄새, 이게 나오는 자에게는 저주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저주가 없는데 그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칼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저주 이런 뜻이 아니고 가볍게 여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찮게 여기지 않는다, 하찮게 여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말하는 거니까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 그런 뜻이겠죠? 하찮게 여기지 않겠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저주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볍게 취급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가볍게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가볍게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티끌이 됩니다. 티끌. 티끌은 그냥 날려 보내면 끝이잖아요. 그런 티끌이에요, 우리가. 원래 아담아, 아파르잖아요, 우리가. 아파르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 그냥 아파르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74억 명이 있는 우리 인간들이 다 아파르잖아요. 다 티끌이에요. 그 티끌을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는 자가 있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가볍게 여겼다면 우리는 그냥 티끌인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이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다 떠내려간다고 그랬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은. 그게 가벼운 자들입니다. 그게. 근데 우리는 무거운 자로 여겨주겠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와도 떠내려가지 않는 단단한 집, 성전이죠. 내 안에 임한 성전.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사귐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요한일서 1장 7절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주님과의 사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쁨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가 우리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 그러면 하나님이 흠양을 하시겠죠. 그 상태가 사귀는 거죠.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래요.
구원받으면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다 없어졌죠. 근데 여기서는 속이는 거래요, 자기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다음 구절은 더 좀 어렵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하면 8절에서는 죄가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스스로 속이는 거야. 그리고 9절에서는 그러니까 너 그 죄 자백해. 그래야 의롭게 되는 거야. 10절은 더 과간이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점점 심각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는 게 정답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의인이 맞는 거야, 죄인이 맞는 거야. 헷갈리죠? 여기서 일단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도 죄입니다. 죄예요. 그게 죄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지금 읽은 세 절을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 의로는 구원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 노력으로는 될 수도 없구나. 내 행함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구나. 율법의 행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못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러면 뭐예요? 내가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잖아요, 죄인.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우리가. 구원 받으면 의인이 맞아요. 죄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구원 받았는지를 한시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 됐어. 나 진리야.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게 얼마나 악한 줄 알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 전에도 본 데지만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네요. 로마서 7장 19절이에요. 로마서 7장 19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이렇게 고백을 할 줄 아는 것이 아까 요한일서에서 본 것처럼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말 한마디 뭐 실수해서 다른 사람 상처 준 거 그것도 물론 안 좋은 거니까. 근데 그렇게 그걸 고백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의 존재 자체를 알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20절 로마서 7장 20절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래. 내가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이제 슬슬 뭔가가 이제 윤곽이 나타나고 있죠. 21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걸 아는 겁니다. 우리가 이 겉사람이 완벽해지는 것을 목표로 주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이 육신을 벗을 때까지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왜 그럴까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남겨둔다니까는요. 그 남겨둔 것이 나에게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볼 때마다 나는 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 맞았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던 게 맞구나.
그러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역할로 주어진 거라니까요. 이 육신을 벗을 때까지는. 그러니까 내 안에 둘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죄의 법을 섬기는 내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엇을 구원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를 구원하신 거라고요. 죄를 섬기는 나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죽은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거라고요.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렇죠, 당연히.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 안에서 두 법이 싸우는 거예요, 항상. 두 법이 싸워요. 안 싸운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없네요? 다 싸우셨나 보네. 네, 있어요. 네. 그래서 터져 나온 고백이 뭐예요? 그 다음 절이죠.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 많이 얘기했죠. 십자가의 죽음은 뭘까요? 이 겉사람의 그 현상이 전혀 안 나타나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럼 바울이 말하는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는 또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면? 뭐가 못 박혔다는 걸까요, 뭐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아서 이미 죽은 걸로 여기어야 되는 거예요.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안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나와요. 근데 전혀 안 나와야 되는 걸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진리가 없는 거라니까. 요한일서에서 그랬잖아요. 죄가 없다 하면 하나님도 진리도 모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사람 가지고 있어요. 이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그것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계산에서 빠졌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잖아요. 옮겼다. 내 소속이 완전히 바뀐 거냐, 바뀐 거. 그렇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죄를 섬기는 놈이 또 있는 거야. 그걸 보면서 애통해하는 거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그러고 사는 거라니까요. 그걸 잊지 마세요. 내 안에서 왜 이게 나오지 하면서 나는 아직 안 죽었나 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을 칭찬하는 말도 아니지만 그건 아니라고요. 그게 진리가 아니라고.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이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마음으로, 내 속사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해요. 그분을 따라가기를 즐거워한다고요. 두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고전적인 처방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 쪽으로 더 갈 수가 있나? 고전적인 처방 방식이 뭔지 알아요? 먹이를 누구에게 많이 주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먹이를.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이런 쪽으로 가면 이제 좋은 먹이를 먹은 거예요. 근데 세상 쪽으로 나가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섬기는 육신에게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럼 반드시 멀어지게 돼 있어. 하나님과 이렇게 점점 이렇게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먹는 거 좋아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나이 많이 먹으면 죄질 일이 별로 없어.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겉사람이 후패하고 속사람 날로 새롭도다가 우리 육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육신이 늙으면 겉사람이 후패하는 모습으로 보여지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내면 세계에서 겉사람이 점점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더 교제가 풍성히 일어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이 나온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건 이미 버려진 건데 가시로 남겨두는 거예요. 가시. 바울이 가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찌르는 거예요. 그걸로. 정신 차려. 그러니까 하나님 안으로 더 들어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그 모습으로 완벽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고 그런 나라고 하는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고백할 줄 아는 거지. 그게 예배예요.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잘 아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죠. 영은 뭐예요? 푸류마.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 자체. 영과 진리.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키스한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키스?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말. 그게 정말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 이제 알고 보니 너에게는 구원의 근거가 없지? 맞지? 네, 맞아요. 응? 네, 맞아요. 이게 키스라니까요. 내가 전적으로 구원한 거 맞니? 네, 맞아요. 너 죄인이었지? 네, 맞아요. 그렇게 주님과 같은 말로 소통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는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어떻게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그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뭐라는 거예요? 짐승이요? 1%도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존재였음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게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네? 내 그 천연적인 목숨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라고요. 드리고 그분의 생명으로만 살겠습니다. 그리스도로만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하면 뭐예요? 과거를 잊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 속에는 항상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은혜와 그리스도의 희생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거예요. 전적으로 우리가 무능함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자,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칼날이라고 그랬어요. 저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가볍게 하다, 하찮게 여기다. 그렇게 가볍게 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계획하는, 이 계획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예체르인데요. 뼈라는 얘기입니다. 뼈. 뼈고 어떤 구조,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틀.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악한 틀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지금 계속 설명해 드렸듯이 노아도 역시 이 계획하는 바가 악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거잖아요. 성령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나밖에 없었는데 또 다른 존재가 들어와서 두 생명이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아까 계속 봤잖아요. 로마서에서도. 응? 원래는 한 법이었었어. 죄의 법만 섬기는 나였었어요. 근데 그게 여기 말씀으로 보면 계획하는 거, 그 틀이 악한 거예요. 원래부터.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라고 하는 새로운 나가 생겨버렸어요. 새로운 나. 그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소속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안방에서 거실로 딱 바뀌어버린 거라고요. 그러나 그 틀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전히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안에 내가 새 마음을 지어준 거 있지. 새 마음. 그걸로 나하고 예배하자. 그걸로 나하고 소통하자. 그걸로 나하고 사귀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그랬는데 전에 행한 게 뭐예요? 홍수 심판이잖아요. 홍수 심판을 통해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지금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짓지 않으면 다 멸한 거예요. 이미 멸한 거라고요. 그게 가볍게 보는 것이 뭐라고 그래서 저주라고 그랬잖아요. 가볍게 티끌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새 마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모든 생물이 다 멸한 건데 이제는 새 마음으로 나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멸하실 수가 없지 이제는. 그런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홍수 심판을 보면서 어떤 후회를 한다든가 하나님이 그런 말씀도 아니고 악한 사람을 보면서 아, 내가 잘못 지었네 라고 하는 그 후회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런 후회를 하실 수가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 그래요.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말씀과 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대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대요. 이제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옮겨진 사건이에요. 이제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할 때 이 사망은 다나토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다나토스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근데 이 다나토스라고 해도요 사람이 진짜 죽은 것을 표현할 때도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떤 용례로 써진 것 같아요?
진짜 육체가 진짜 죽었다면 여기서 해당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렇죠? 근데 진짜 죽은 몸을 표현할 때도 다나토스를 써요. 그러니까 그 단어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문장에서 쓰여졌는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다나토스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 한번 보실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여기서 죽은 자들 할 때 죽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네크로스예요. 또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 이게 네크로스예요. 이런 상태에서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거,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24절과 25절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절에서 지금 갈라지고 있어요. 그렇죠? 25절에서는 네크로스 상태에 있는 자들이 완전히 영적으로 멸망되어져 있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라고 하는 의미로 설명하고 24절은 뭐냐면 다나토스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면 왜 각각 이렇게 썼을까요? 같은 건데 이런 거죠. 내가 구원 받기 전에는 내가 네크로스로 죽어있다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구원 받고 보니까 구원 받기 이전은 내가 죽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 알게 된 상태가 사망, 다나토스라는 거예요. 네크로스로 죽어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너 한번 죽은 거야 라고 이제 인정을 해주는 그 사망이란 말이에요. 한 번은 죽는 겁니다. 한 번은. 이걸 발견 못하는 사람은 평생 모르고 그냥 살다가 죽잖아요. 그 사람은 두 번 죽는 거예요. 둘째 사망. 자기가 죽어 있는 걸 모르고 살다가 모르지만 한 번 죽어 있는 거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잖아요. 이미. 그 상태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린 자예요. 그러면 이제 둘째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24절에서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죠. 응? 우리가 이미 영생을 얻었다면 심판도 없다라는 거죠. 이미 심판 한번 받았으니까. 누가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았으니까 영생을 얻었고 영생 얻고 보니까 내가 죽어 있는 게 맞았었어. 그것을 다나토스의 사망이다라고 여기서는 그렇게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심판을 이미 노아가 방주를 통해서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세요. 그 창세기 8장 21절 끝에 보면 21절 끝에 보면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 이제는 다시 심판이 없다. 그 선포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우리 사람의 어떤 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고쳐서 그 원래 가지고 있던 마음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새 마음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그래서 성령 받으라 그러잖아요. 성령 받으라. 그 성령이 새 마음으로 들어오셔야 그 새 마음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령이 오셔야 내가 그 성령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나도 성령인 거예요. 그 성령이 하나님 안으로 가는 거니까, 그것만 하나님은 추수하는 거니까. 원래 지원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틀 있잖아요. 악한 틀, 육체, 사람의 마음,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이고. 자, 22절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제 이거 뭐 단순히 이 지구 돌아가는 데 있어서 뭐 사계절이 계속 반복된다라든가 낮과 밤이 계속 반복된다라든가 그런 단순한 얘기는 아니죠. 그런 얘기를 여기서 또 갑자기 무슨 뭐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심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라예요. 제라. 씨 뿌리는 거 아시죠? 예. 진리의 말씀을 뿌린다 이거예요. 이게 반복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 뿌리고 그 다음에 뿌리면 자라겠죠. 그러면 거두는 거예요. 거두는 게 뭐냐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상태가 그게 추수인 거예요. 그렇게 지어진 거. 그러면 씨 뿌려서 자라게 만든 다음에 그렇게 풍성한 열매로 나오게 되면 그게 추수인 거예요. 그게 거둠인 거예요. 그게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이 세상에서. 그 다음에 추위와 더위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이 광야로 오시면, 광야로 나오면, 낮에는 어때요? 낮에는 굉장히 덥죠? 밤에는 엄청 춥죠? 중간이 별로 없어요. 춥거나 덥거나 이래. 왜 그럴까요? 광야는 뭐 하는 곳이에요? 연단하는 데잖아요. 연단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추위와 더위로 우리를 키워내는 거예요.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입에서 뭐 토해내겠다. 차든지 뜨겁든지. 차다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 생수, 그걸 상징한다고 봐요. 그 다음에 뜨겁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불같은 성령 막 이러잖아요. 치료하는 성령, 치료하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영적 질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도 불에 달군 다음에 어디로 집어넣어요? 물에다가, 찬 물에다 팍 집어넣잖아요. 그 담금질. 그러니까 중간이 여기는 안 나온 거예요. 중간이. 뜨겁게 해서 찬 데다가 팍 집어넣어서 아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름과 겨울. 여름은 이 카이츠라고 하는 단어예요. 특히 이제 여름 과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름 과일이 자라게 되는 거. 그러니까 여름 과일을 자라게 한다 이거. 자라게 한다, 우리를 자라게 하는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고, 겨울은 뭐냐면 수확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름에 자랐던 과일을 겨울에 수확하는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낮과 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저녁은 뭐예요? 말씀이 시작되는 단계예요. 그렇죠? 말씀이 시작돼서 이제 먼저 뭐가 오는 거죠? 심판이 오는 겁니다. 심판이. 그게 저녁이에요. 그래서 밤을 새우고 나서 아침을 맞이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노아가 나온 거예요. 그 방주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아침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거듭난 거죠. 이제 거듭난 거. 근데 여기서는 낮이 먼저 나왔네. 낮과 밤이. 왜, 무슨 의미일까요? 노아가 이미 거듭났잖아요. 그러니까 낮인 거예요, 그게. 그러면 낮이면 말씀이 된 거잖아요, 이제.
말씀으로 성장이 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뿌릴 수가 있잖아요. 말씀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전역이잖아요. 전할 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전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 낙과 밤. 그러니까 뿌리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과 이런 것이 쉬지 않고 계속 반복되겠다. 그런 얘기죠. 쉬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계속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식하려면 내가 안식을 해야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는 안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을 볼 때 말씀이 주어지는 저녁이 임했었잖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주님이 일하신 거예요. 홍해를 가를 때 밤새도록 뭐가 불었죠? 돌풍, 동풍. 그때는 하나님이 쉴 수가 없잖아요. 그게 다 끝나고 노아와 같이 그 방주에서 나오면 완전한 구원이잖아요, 구원. 그렇게 되면 안식이에요, 그게 안식. 그럼 하나님도 같이 쉬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기보다는 사귐이 일어나요. 사귐. 그분과의 사귐. 교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도 참 복음이잖아요. 예. 아까 그 요한일서에서 본 것처럼 주님과 사귐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로 사귀고 묵상으로 사귀고 말씀 들으면서 사귀고 뭐 그렇게 주님과 끊임없이 경험적으로 경험이 되어질 수 있도록 들은 바여 본 바여 손으로 만진 바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집요하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흘려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실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냄새, 기쁨의 냄새, 기도의 냄새, 감사의 냄새가 그 깨진 향유 옥합에서 흘러나오는 그 향기처럼 온 땅을 풍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